부국증권이 오는 24일까지 정규직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대한유화공업이 회계와 기획, 영업 등의 분야에서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합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올해 총 100명의 인턴 사원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자 절반 이상이 지방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지난해 마신 커피는 312잔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말을 빼고 계산한다면 하루에 한 잔씩은 꼬박꼬박 마셨다는 셈이 될 텐데요. 주변을 살펴보면 사실 이미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과제를 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들고 들어가는 직장인의 모습, 이제는 너무나 쉽게 일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커피 문화가 우리의 습관 속으로 깊게 배어든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잡투데이도 여러분들의 습관 같은 그런 방송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화요일 순서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주요 내용 먼저 보실 텐데요. 잡 캘린더에서는 공채 캘린더와 스펙업 캘린더로 6월 중순에 펼쳐지는 정보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연결을 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채용 정보 살펴봅니다. 채용 시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 어학 점수를 많이 꼽고 계신데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어학 능력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그리고 해외 경험의 여부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사 담당자의 설문조사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헌터에게 찜당하는 비법이 있다면 바로 도전해봐야겠죠? 오늘은 헤드헌터가 선택하는 인재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내용들과 함께 저희와 풍성하게 한 시간 보내실 테고요. 그럼 첫 순서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일정 먼저 짚어봅니다. 잡 캘린더, 공채 캘린더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시작된 일정 살펴봅니다. 한승공영, 롯데그룹, 동아대학교, 새로운 모집 요강 꼼꼼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운 공채 내용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마감 내용도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교원그룹, 부산은행, 한국수력원자력, 대한항공, 호텔 리츠카튼 서울까지 일제히 마무리가 됩니다. 우체국 예금보험지원단은 면접을, 동아일보사에서는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일정 보겠습니다. SK텔레시스, 동아대학교, 현대하이스코 일제히 내일 마무리되고요. 다우그룹에서는 면접을, 우체국 예금보험지원단,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6월 16일 목요일 일정 살펴봅니다. 싱크웨어, 삼일제약, 한국전력기술, 시멘서울, 한솔섬유, 크라운제과까지 마무리 앞두고 있고요. 교원그룹에서는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6월 17일 금요일 일정 살펴봅니다. 한국공항공사, 해울, 현진소재, 한국외환은행, 코오롱, 이베이코리아, SK이노베이션, 유니쌤까지 마무리 잘 준비하시고요. 자, 다우그룹, 대상, 아모레퍼시픽,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는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자격증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3회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이 19일에 치러지겠고요. 제9회 가맹거래사 시험도 같은 날짜에, 제2회 워드프로세서 필기 시험도 역시 19일에 치러집니다. 자, 제8회 증권투자상담사 준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역시 19일에 펼쳐질 예정이고요.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6월 24일에서 25일 양일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17회 은행텔러 시험은 6월 25일에, 그리고 KBI 금융지식 테스트 제1회 시험은 6월 26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무역영어 제1차 시험 6월 26일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마무리 박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7월차 국가공인정보기술 ITQ 자격증 접수가 14일까지, 인터넷 접수는 15일까지 펼쳐집니다. 제12회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접수 17일까지 펼쳐지고요. 제15회 물류관리사 접수는 22일까지입니다. 제2회 컴퓨터 활용능력 필기 시험 역시 22일까지고요. 제52회 전국 한자 능력 검정 시험 28일까지입니다. 끝으로 제23회 자산